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음악기의 장종태 박현욱입니다. 네. 어이. 이 화면이 보니까 이거 그럴까요? 공연장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진짜? 저만 이 화면을 지금 처음 보는 거겠죠? 네.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은 보셨겠죠? 그렇죠. 어제부터 했으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번아입니다. 네. 우리 박현정 님 반갑고요. 아, 임지현 님, 하트하트. 지현 님 반갑고요. 네. 아, 자, 우리 몽골의 경주님이요. 네.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아, 웰컴 투 코리아. 예.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언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방송에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이하영 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우리 정봉 님. 짜용. 예. 네. 아, 좋습니다. 아, 박현정 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데 이 노래. 네. 네. 아, 기흐님. 진짜 오랜만에 듣네. 아, 안녕하세요. 번아님. 아, 점점 우리 기흐님은 점점 한국말이 네. 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점점 한국어를 네네. 많이 쓰시네요. 이제는 발로 키보드를 치는 것더니 손으로 이제 옮기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네, 송혜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아카시아님. 번아 반갑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카시아님 스튜디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두 분 서먹서먹해 보인다고요? 아, 저희 서먹서먹해 보이나요? 아, 그런가요? 분위기가 그러던가? 그러니까. 아, 저도 이거 다음에는 모자를 벗어야겠어요. 목사님 이게. 얼굴이 안 나죠? 예. 조명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아, 예. 밑에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 다음에는 모자를 벗어야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미디어 처리님 번하. 예, 우리 처리님 지난번에 보니까 그 맞아. 회사 그만두시고. 새로운 회사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이직을 하신 건가요? 이직 같은데. 이직을 하신 어떻게 건가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어떻게 네. 어느 회사에 들어가셨는지 네. 하는 일이 또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모자 벗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 목사님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네, 왜냐하면 이게 벗으면 머리에 이 주리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있는 여러분 모릅니다. 네. 목사님은 그것에 외모에 굉장히 신경 쓰시기 때문에 아니 저 기본적인 외모는 신경 씁니다. 아, 그럼요. 또 사실 저는 이렇게 화장품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최근에 근데 제 아는 분이 설화라고 아십니까? 예. 여자분이 쓰는 설화. 설화. 설화요? 설화라는 메이커예요. 예, 메이크 브랜드예요. 근데 그게 여자분들이 마몽드합니다. 마몽드. 아, 아니고 하여튼 그걸 쓰는데 남자 난 남자 게 있는 거 몰랐어요. 아. 근데 그분이 남자 걸 보내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와, 당신 평생에 제일 비싼 화장품을 쓰시네. 그 정도로 저는 화장품 안 써요. 아, 설화수래요. 설화. 설화수. 예, 맞아요. 예. 아이고 은경님. 저 은경님이 지금 저분이 시드니에 있는 분인데 더 잘하시네요. 근데 시드니는 지금 몇 시간? 아니요, 한 두 시간 차이 나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예, 예, 그럼 낮밤이 뒤집혀 있는 건가요? 계절이 바뀌었죠. 아, 계절이 뒤집혀 예,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드니 호주 시드니는 여름이죠. 저 예전에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한 십몇 년 전쯤에 멜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시드니에. 근데 정말 제 인생에서 그 가장 큰 공원을 봤던 곳이었어요. 아, 예. 정말 공원이 예. 야, 뭐 이게 크다는 표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네. 끝을 못 갔어요. 무슨 공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야, 시드니 정말 좋더라고. 아니, 저기 뭐지? 호주 진짜 좋더라고. 시드니가 있고 호주가 멜번도 있고요. 맞아요. 브리즈번이 됐거든요. 브리즈번 들어오셨어요? 아, 브리즈번 가면요. 바다 해수욕장을 인공으로 만들어놨어요. 바다를 쉽게 말하면요.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해운대를 네. 인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모래를 가져와서 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야, 진짜. 예, 예. 참. 급이 다르네. 예, 예. 그렇더라고요. 왕혜성님 봉줄. 아, 번주르. 예. 네. 번지르. 좋아요.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 우리 김정목 권사님이 네. 저한테 이제 반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결코 그 이렇게 막 뭐 막 안 추워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다만 겉옷을 엄청 두껍게 입고 왔는데 여기가 더워요, 지금. 아니, 땀을 흘리더라고요. 아, 더워요. 더워요. 네.
그래서 반팔 입은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 진짜 모자를 벗잖아요. 땀이 나요. 땀이 송글송글 맺힐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네네. 조명이 상당하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큰 복이에요, 진짜. 차이를 많이 느끼시나요? 아, 예, 진짜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조명이 강하면 따가워요. 진짜. 아, 진짜요? 따가워요. 예. 막 그 피부에 막 이렇게 따가운 게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모자 벗고 다니면 뇌출을 오는 느낌, 찌릿찌릿 진짜 머리에서. 그래요. 그거 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모자 꼭 써야 돼요. 예. 예. 아, 정봉님은 손 시렵다고요. 그렇죠. 손에 털이 없으니까. 아, 진짜. 아, 우리 우현 임 대표님께서 스튜디오는 네. 은혜로 뜨겁다고. 네네. 아, 이분이 지금은 운전하지 않나 그쵸, 봐요. 그쵸. 바로 쓰시네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오타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기 뭐지? 그 체리님이 아, 시청 파견직이래요. 예, 발령대기고. 아,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희가 어떻게 호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집에 그냥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파견직은 뭐고, 아, 발령대기는 기다리는 건가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 예, 예. 뭘 기다리는 건가요? 이제 티어가 오라, 나기를? 예, 이제 뭐 그렇겠죠, 자리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또. 아무도 동의해 줄 수가 없어. 우리는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요. 몰라. 아, 신영균님 안녕하세요. 버나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 파견은 생각해봤는데 아, 나 미안합니다. 우리 때가 베트남 전쟁이라. 아, 주요. 아, 도혜령님 반갑습니다. 예, 형균님 반갑습니다. 어?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 세대세요? 그렇죠. 아니죠.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가 베트남. 어렸을 때죠. 그쵸, 예, 그쵸. 예. 깜짝 놀랐네. 예. 그렇죠. 아... 그 남진이라는 가수가 네. 베트남에서 또 파견돼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진 아세요? 남진님은 알죠. 푸른 초원. 초원이 예, 예, 알죠. 그러나 예. 뭐 잘 모르고. 근데 그게 영화가 나왔거든요. 베트남 영화가. 근데 그 남진 나와요. 남진 그 배우나 그 가수 아닌데 남진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그게 그 유명한 그 영화였는데 아 생각이 나네. 베트남 영화? 베트남인가? 아 하여튼 뭐 이게 한국 영화 있었어요. 그게 남진이란 아 그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요. 예예예 나와요. 난 너무 웃겼었어요. 자 우리 은경님은 은경전님 아버지께서 베트남 전 다녀오셨대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옛날 이야기. 야 진짜 베트남 관련 영화가 뭔가요? 이전에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 뭐지?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비엔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영어로 굿모닝 비엔남. 아 그건 영화. 그 누구냐면 그 누구죠? 그 주인공이 몰라요. 돌아가신 뭐 죽은 시인의 사회. 아 그분 있잖아요. 누구죠? 죽은 시인의 사회. 그다음에 그 코미디언 같이 웃기고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멋진 분. 아 그 주만지 옛날 주만 처음 나왔던 주인공이었고 그분 그 아버지 되게 인자하게 생기신 그분. 그 누구지? 아 누구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미세스 무슨 맞아요. 아 로빈 윌리엄스 아 번개타는 다 한다니까 나 예 역시 그분이 집단지성의 힘이랑 예 근데 이분이 자살한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진짜 부유한 촌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있는데 거기 그 뭐야 그 해변가 앞에 네. 집이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 갔을 때 여기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년에 되게 힘드셨던 예, 힘드시고 네. 이제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과 엄마가 싸운 거야.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돈이 아... 많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행복은 아닌 걸 또 그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아! 우리 이무현 대표님이 아시네요. 스웨시가 나오는 영화예요. 아... 예. 근데 아, 님은 뭔 거지? 야, 저거 저는 님은 몬곤리라 그래가지고 예. 오타가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죠? 그 이제 사야가로 움직이나 봐요. 야, 님은 몬곤리 맞아. 거기 남진이라는 분이 나와요. 예, 참. 진짜 뭔가 여기만 오면 제가 굉장히 어린 느낌이에요. 그래요. 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우리 재밌다. 여기 오면 진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아 우리 노혜롱님이 쌀국수가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을 제가 또 요즘 계속 아침을 만들거든요. 뭘 했냐? 그 어제 내가 그 저기 뭐 콩나물
콩나물 사촌 동생 뭔지 아시죠? 콩나물 사촌 동생. 숙주. 네. 모르세요? 아, 숙주는 뭔지 알죠? 예, 콩나물 사촌이잖아요. 아, 그게 콩나물 사촌. 제가 어제 숙주를 샀어요. 네. 사가지고 이걸 해먹어야 되잖아요. 아내는 왜 샀냐? 어. 나 그 눈에 들어서 샀다. 그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숙주는 보통 쌀국수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쌀국수에. 네. 아, 쌀국수처럼 해먹어야 싶어서 어때 어제 또 어묵을 샀거든요. 그 어묵탕을 만들었어요 제가요. 거기다가 숙주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스리라차라고 아십니까? 알죠, 알죠. 빨간색 그 양, 스리라차 그쵸? 소스. 그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해서 혼자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겠구나. 아무도 안 먹겠구나. 정말 어묵탕에 숙주를 넣어서 해 먹었어요, 제가. 숙주 어묵탕. 네, 숙주보다 제가 먹었죠. 네. 아니, 그러면 숙주를 혼자 마트를 가서 예, 어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어제 아내가 쌈장만 좀 사오라 그러더라고.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쌈장 하나 사러 갔는데 5만 원짜리 장을 봤어요. 근데 아내가 보더니 아니 이거 다 간식이잖아. 우리 어머니들 네, 이런 남편 어떠신가요? 저는 뭐 가서 사오라 그러면 그것만 사오거든요. 딱 아유, 그것만. 왜냐면 저 모르니까 저 요리도 잘 못하고. 그 아내가 쓱 지나가는 말로 요즘 제가 베이컨 요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베이컨은 미국식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한국 베이컨도 맛있어 그래요. 거기 또 가니까 하나에 8,000원인데 하나 더 사면 5,000원이래. 그 마늘에 두 개를 샀죠.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임지연님이 남편을 보내면 뭐가 올지 모른대요. 그 나요. 어제도 쌈장 있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건 조그만 쌈장이었거든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나는 제일 큰 거죠. 왜 제일 크냐? 그게 8,800원인데 하나 원 플러스 원이야. 그래서 제일 큰 것도 왜 사왔어? 이렇게 이래저래 사니까 또 이렇게 아이고. 아, 왕희성님 맞아요. 저는 마트 가면 전화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쇼핑도 좋아해서 가면 뭐든지 이렇게 하나씩 사 가죠. 예. 예, 우리 노영님이 품격 있는 예배가 막 길기를 보고 계시다. 이게 꼭 요리 뭐. 아 진짜. 아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번 주부터 네. 저희도 이제 한 시간 반 방송. 네 그렇죠. 이제 뭐 한 시간 반 스트레이트로 달립니다. 그래도 우리 품격 있는 예배 음악 얘기를 보고 계신다는데 음악 하나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뭘 할까 생각 예. 중인데 한번 멋있는 뭐 그룹과 좀 하는 와 이거 뭔가 이게 비싼 음악이다 할 수 있는 아.
제가 느끼기에는 뭘 느끼냐면 애동 형제가 제목 없이 쳐다보니까 생각이 난 거 아니야? 이 맞아요. 정답입니다.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치다가 아, 맞아요. 아 이게 그 야 오래됐네요. 네. 예, 느껴지시나 봐요. 어,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터미 워커 아니에요? 터미 워커 우리 학교 선배죠. 네, 미국의 CFNI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예, 예, 터미 워커가. 아, 그분 음악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너 신발 워커를 신고 다녀요. 사모님 웃어주시지 마세요. 계속 하신다고요 이러면. 아 노혜룡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애농님께요. 혹시 건반 위에 손이 작아 보이는데 손 크기가 아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네. 진짜 건반 위에 날아다니는 정말 대단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하은님 반갑습니다. 아니 그 애농 형제는 손이 그 크지 않아요. 참해요. 전 손이 진짜 작아요.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도 손 정확하게는 이제 손가락이 짧고요. 네. 제가 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손바닥의 넓이는 그래도 작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건 제 키에 비해서 작지 않아서 그래도 뭐 옥타브를 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옥타브인데 옥타브를 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은 잘 안 닿죠.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남자들 중에는 작은 편에 속하고 근데 연주가들 뭐 잘하는 탁월한 연주자들 보면 다 손가락이 작아요. 기타 치는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손가락이 길어서 잘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랄까 제한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장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제 저기 뭐지 저한테 불리한 점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럼요. 이미 뭐 내 신체는 이렇게 타고났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제 CCM 노래들을 보면 전공자들이 곡을 안 만들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노래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연주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런 분들이 또 멋진 맞습니다. 영성 있는 또 노래를 만드는 거. 예. 근데 그건 실제로 대중음악도 그래요. 대중음악 그쵸? 중에도 그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위 얘기하는 전공자나 어떤 뭐 음악 대학을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감으로만 드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옛날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 클래식 전공자이심에도 굉장히 곡을 잘 만드신 뭐 김영석 씨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그분도 전공자 아니구나. 네. 클래식 아. 전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뭐 아이, 음악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요즘은 그럼요. 이제 재능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좀 젊어졌고 재능에 좀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얘가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거 할 게 있다. 뭔가 공부가 재능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독려해주는 것이 네. 선진화돼가고 있죠. 제가 어제 세상에 네. 이런 일이라는 TV를 봤거든요. 네. 그 아시죠? 프로그램. 알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50 넘은 어떤 아저씨인데 이분이 동물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입체적으로 진짜 잘 그리시는 거예요. 네. 이분이 털을 이렇게 하는 그리는데요. 이제 강아지 털을 그리는데 이분이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털을 어떻게 그리냐면 진짜 짐승의 털만큼 그린대요. 짐승의 털이 만 개가 있다면 귀에 만 번을 캐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공자도 아니고 이번 코로나 시대 때 원래 뭐 다른 걸 이렇게 공예 같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레슨이 다 끊어졌잖아요. 네.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리기 시작한 것이 이 강아지 초상 같은 거 이걸 시작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TV에 뭐 미술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직접 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린 걸 봤더니 어떻게 이거는 전공자들이 못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2년 만에 그렇죠. 전공자들은 아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요. 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다가 그죠 입시 예고 뭐 예대 나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없이도 와 그걸 보면서 진짜 이 탤런트가 있는 분들 이렇게 또 드러나는구나. 저는 사실 굉장한 네. 그 재능론인데 저는 네.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재능을 얼만큼 찾아주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맞아요. 예. 아니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의 장단지를 네. 세비 씨가 아주 그냥 와, 그 장단지 한 맞았거든요, 제가. 아, 이제는 이제는 때리면 그 범죄 아니에요? 세비 아니 그게 아니라 때리면 난 좋아서 안으려고 하는데 빡치다가 딱 하거든. 이게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한번 쭉 벌렸는데 한 대 맞고 내가 쓰러졌어요. 아니 야, 그 정말 자랑 좀 해주세요. 최근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데. 아 예, 여러분 아실 거 아시면 아시죠. 아, 예, 우리 그 세비 씨가, 경기도 네. 대표로 예. 아 진짜 여섯 명 뽑는다는데 경기도에서 여섯 명. 몇 명 나와요? 그 여섯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나와요? 전국 대회 하죠 이제. 아니 그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몇 명? 아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저는 모르는 제일 층이 두껍다고 내가 이제 아, SNS 올려놨는데 경기도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구가 많이 살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경기 대표로 나오면 이제 국대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다. 요런 이제 그게 있대요. 그래서 경기도 대표가 되면 이렇게 이제 국대를 기다 국가 대표 기다린다는데 모르겠어요. 이상화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죠. 어 목사님 심장 떨림이 들리는데 아니, 지금. 근데 내가 좀 이게 이제 피부로 아다는 게 뭐냐면. 네. 스케이트 칼날이 날이 한 100만 하거든요. 그게 부상으로 왔고 한 80만 정도 상금이 이제 온 거 보면서 그 나온다는 거 보면서 피부로 이제 저 깨닫는 거죠. 상금의 이 상금의 어떤 퀄리티가 사실은 예. 상금과 부상의 퀄리티가 네. 그 어떤 그 대회의 어떤 그 그걸 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 노스페이스의 그거 국가 대표 그 국 마크 갖다 이렇게 찍힌 국대 마크? 아니 국대 마크 아니요. 태극기 마크 딱 찍힌 그게 왔더라고. 그 보면서 마음이 아, 태극기 장난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는 말로만 이렇게 하고 가능성이 뭐 있다 그러는데 코치가 그랬는데 야.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 상장도 딱딱게 뭐 딱딱한 상장 넣는 그 있잖아 케이스에 넣어 왔더라고요. 대한체육회라고. 목사님 손 떨지 마세요. 근데 너무 웃긴 거 뭐냐면 얘는요 똑같아요. 아.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어쨌든 그 평정심이 겉으로 보기엔 좀 시큰둥해 좀 보일 수도 놀래. 있어도 시크해 그냥. 왜냐하면 본인은 알 수도 있겠죠. 아직 네. 더 가야 되고 또 네, 본인은 네. 현장에 있고 본인보다 더 잘하는 선배든 친구든 네. 누군가를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시크할 수 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복님이 헐 칼날이 100만 원씩 하는군요. 아니, 예. 저도 신발이, 깜짝 놀랐어요. 신발이 200만 원입니다. 아, 그럼 그 신발 얼마나 신어요? 아, 발이 클 때까지 그 예, 신발. 예. 크면 또 바꿔 줘야 돼요. 그걸 또 이제 그 어린애한테 팔기도 하고 코치해 주거든요. 중간 다리를 놔 줘요. 주기도 하고 또 새로 사야 되고 그러죠. 예. 아, 진짜 김정복 님 말씀처럼 그 세비 씨 사인을 미리 받아 놔야겠어요. 뭔 사인이에요? 아니, 국대 되면 못 받지. 야, 근데 이게 자기 이제 재능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건데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혼자 운동을 해요. 혼자 운동을 한다고. 집에서요? 예. 집에서 아... 이제 그 깔고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게 거기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줌으로. 아. 와, 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이 겨울에. 서로 예, 하는 거지. 그걸로 하는 거죠.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우리 딸이 이게 그 게임을 노블록스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좀 그걸 좀 줄이면 좋겠다. 이제 아내도 이제 성경 읽기랑 다시 이제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손흥민 요번에 쉬잖아요. 이렇게 네. 부상 때문에 손흥민 게임 엄청 하던데. 그걸 봤어. 손흥민 게임 엄청 해요. 손흥민이 늘 쉴 때마다 게임을 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하는구나. 내가 야 이게 게임이 너무 빠져 있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또 이렇게 뜬돌이 아 그 유명한 애들 있고 아 괜찮구나. 또 마음에 또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 해라 너. 참. 아 김종목님이 목사님 장단지 보고 싶으시대요. 아 여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장단지는 하트가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나이까지 집회를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건 그렇죠. 아 그럼요. 장단지 때문에. 장단지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는요 너무 부러웠어요. 키 큰 애들이. 아 이게
바지를 입어도 아, 그렇죠. 맵시가 나죠. 예, 이게 아. 옷맵시가 나고 예. 예, 뭐라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는 뭐 우리 그렇잖아요. 사면 아, 그럼요. 늘, 우린 제가 미국 있을 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디 그 사는 것보다 정말 사는 것보다 수선비가 더 들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제일 많이 빠진 게 하체예요. 아, 그렇죠. 하체부터 그렇죠, 빠져요.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를 보면 다리가 그냥 앙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닌 거예요. 김청복님이 성령의 은사가 아닌 장단지에서 나오는 은사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도 얘기 끝났다. 장단지로 얘기 끝났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주신 걸 우리가 난 옛날에 나는 왜 이래 외모가 어. 몸이 이럴까. 그래서 이전에 이 짧은 바지를 입고 오는 것이 부끄러웠었어요. 아.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막 이거 없었으면 너 그렇게 뛰면 사겠어? 지금도 하겠어요? 지금도 중고등부에서 저 불러주겠어요? 안 불러줍니다. 여러분 임지현님이 대퍼패드에 키 큰 사람 있다고. 아, 아 그분이 들으시면 비웃으실 거예요. 근데 김훈이 형제는요, 걔도 하체 좋아요. 걔는. 아, 훈이 형은 그냥 몸. 걔는 좋아. 다 좋아요. 그냥 몸이 예, 좋아요. 예, 예. 훈이 형은 요즘 운동하시더라고요. 가끔 만나면 네. 몸이 점점 거대해져 가고 있어요. 아, 정말 그대로. 이제 거대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내 가슴이 두 배야. 아, 장난 아니에요. 아, 그죠, 김영실님 장단지. 김영실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왕희승님의 남 부인 대대. 아 부부세요? 아아 웃겨. 진짜 두 분 다 들어오셨네. 아, 두 분 다 들어오셨군요. 예예 예. 우리 아 그 저 김영실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왕희성님은 집에서도 맞춤법이나 발음을 지적하시나요? 예, 우리 하원님 들어오셨네, 그렇죠? 아, 그렇죠. 훈이 오빠랑 있으면 무서울 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걔는 얼굴 자체가 무서워. 무기예요, 무기. 같이 있으면 아무도 옆에 안 올걸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애가 또 천사처럼 이렇게 양처럼 또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 아유. 훈이 형 소녀 감성이죠. 그렇죠. 훈이 형 소녀 감성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김영실님이 지적하신다고요? 왕희성님을요? 야, 목사님은 만나면 안 되겠는데? 예, 제가 이번에 당진 가는데 전화 미리 어 이, 당진 이거. 가신답니다. 아니. 당진 가신답니다. 발음법 맞춤법 좀 고쳐주세요. 네. 맞춤법이 아니지 발음 좀 고쳐주세요. 야, 현정님도 이게 따님이 예 장단이 아니구나. 야, 그런 분도 계시죠? 네. 자, 우리 웃고 하는 시간. 또 제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냥 웃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사람들 보기에는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가치에서 보면, 기준에서 보면 나는 왜 이러지? 뭐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뭐 삶의 환경도 컴플렉스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셨다는 그거 뭐랄까 재능이나 은혜를 발견하면 그것처럼 소유관계 없습니다. 진짜 예 맞아요. 아까 그 저기 우리 노혜룡님이 얘기하셨지만 네. 이제 뭐 저도 저의 손이 작고 이렇지만 뭐 저는 뭐 이제 목사님처럼 막 아 하나님이 뭐 이런 건 아니었고 네. 그냥 이제 그냥 적응하고 이것에 내가 뭐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일단은 뭔가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저기 보면 네, 저도 미안하면. 보고 있어요 지금. 플래카드 아니죠? 아, 플래카드입니다. 네,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부부 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겠습니다. 아, 근데 이 두 분이 집에 안 있어요, 둘 분 다. 아. 한 분은 강원도, 한 분은 당진. 주말 부부잖아요. 아, 주말 부부시네. 예, 우리 왕희성님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자, 왕희성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말 부부가 좋다 안 좋다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보시죠. 오늘 또 우리 예, 와이프 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대답 기대하겠습니다. 솔직한 대답. 자 우리 아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방학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방학이구나. 안 좋아요라고. 아 역시 아 보유 주말 보고 안 좋아요. 아 우리 박보금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우리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박보검님은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주말부부 좋죠. 아, 네.
김영실님은 좋다. 왕혜성님은 안 좋다. 야 어떻게 오. 이렇게 목사님? 예. 목사님은 만약에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면 네. 하시나요? 아니 지금도 제 아내랑 금실이 좋은 게 제가 외부 사역자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집에 오래 밖에 나가 있으면 아 그립죠. 집밥도 그립고 아내도 그립죠. 그립고요. 그립죠, 그립죠. 이게 참 은 저한테 큰 주신 큰 은혜죠. 아 그립죠, 그립죠. 예, 예. 아멘. 네, 저도 아 그럼요. 네, 같이 있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방학입니다. 아 방학이에요. 애가 학교를 안 가네요. 아 최승희님, 예 방학이네요. 최승희님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안 봐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최승희 지난번에 오셨는데 작년에 마지막 그쵸, 마지막 방송 때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년 첫 방송이잖아요. 첫 방송이죠. 네.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저 이제 55이네요. 어, 내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그런 오면서 생각했어요. 15년 지나면 어, 나 70인데. 어 줄리 초 번하. 어 예 줄리 자매. 그 생각했어요. 15년이 몇 살이에요? 15년 뒤요. 저 쉰 하나요. 와 나는 70요. 그러면 이제 뭐 할까? 아니 왜냐면 이제 저 요 방송국 앞에 사거리 연동교회 사거리가 있는데 네. 할아버지 두 분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기는 저토고 저토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그럼요. 어 저분이 15년 전이면 내 나이 또 아닐까? 그렇죠. 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네. 참 빠르다고 느낀 거예요.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독립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중3 겨울부터 제가 혼자 살았는데 그게 이제 나이로 따지면 16살 겨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7살 되게 쪽 한 달 전.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을 키워보니까 네. 만약에 하은이가 제 나이 때 독립을 하면 그렇지. 4년? 5년 조금 안 남은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그쵸. 아 정말 어제 정말 어제 저녁 예배 서현 누나 어제 여기 오고 가셨나요? 어, 어제 저녁 예배 나오셨다면 누구죠? 조선인 자매 오셨어요? 오 서현 누나 저희 방송엔 다음 주에 오십니다. 네. 어 그렇구나. 누구 방송에 왔다 가신 건가요? 아 김종복 권사님이 안나 언니는 84세까지 성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 주여. 안나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네. 겨울 왕국의 안나. 아세요? 아, 알죠. 그럼. 어 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들어주겠는데 여러분 한번 신청곡 해주시면. 하나 저희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어제 희주일이 왔다 아, 가셨군요. 희주일 팀이 오셨구나. 저희도 희주일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서현 누나 진행 좀 해주시면 희주일 한번 오시면. 그러니까요. 새해에는 무슨 곡이 좋을까요? 무슨 곡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타이핑해 주시면요 좋을 것 같은데요. 선한 능력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어제도 밤에도 좋았겠네요. 희주일이 왔으니까. 그럼요. 희주일은 늘 좋죠. 네. 선한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며 오케이 선한 능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며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곡 연속적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라닌의 등불 TV님이 뭐라 적었냐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하고 글을 적으셨는데요. 저는 이게 요즘 제 삶에 너무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사실 그 또 이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 때문에 네. 또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이 또 줄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올라오다가 그쵸. 또 줄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례비로 살지 않는구나를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그 아까 우리 라네 TV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게 최근에 제가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데요. 그런데 이 믿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티토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다라는 말 말고도 하나 더 엄하게 뜻이 있는데 네.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신실함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신실한 사람은요 헛것을 구하지 않는데요. 신실한 기도는 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라니네 TV님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피비 와닿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제가 삶 속에 막 느끼냐면요. 제가 이제 사역이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사례가 이제 준 그쵸. 그죠? 그런데 벌이가 줄어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제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이 교회 갔을 때 사례비를 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사례비가 이제 안 들어오면 뭐 이틀 3일 후에 여유를 가지고 또 못 보낼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미리 내가 또 그 안달이 나서 하면 이게 그렇죠. 사역자로서 가오도 떨어지고 하니까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 교회는 제가 전화 안 했어요. 그게 작년 8월 기억나요? 찾아봤거든요. 29일 날 8월 19일 집회를 했는데 사례 안 받은 거죠. 근데 어제 그 교회 재정 장로님 연락이 온 거예요. 사례를 못 들었다고. 아 회계 결산하시다. 어떻게 해? 아셨나보다. 예. 네네. 그래가지고 나는 왕희성님이 저 얘기할 줄 알았어요. 가오라뇨 품격입니다. 예예. 예.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례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잃었는데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렇죠. 와 그래서 어제도 사실 좀 놀랬죠.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뭐 삶이 힘드니까 뭐 사역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사례를 좀 받아서 살게 이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저께 대전을 갔다 왔어요. 대전 네. 월요일날 네. 갔다 왔는데 그 중고등부 집회했거든요. 이제 2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네.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면 빨려 내가 막 빨려요. 피 빨리는 거죠. 가면 영, 네. 영적인 그 기운도 빨리고 네. 그런데 2년 동안 또 안 한 거야. 수련회를 안 하니까 얼마나 이게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니네들 왜 교회 나오냐 솔직하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 나와서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니네들 앉아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바보 아니다 나. 어? 나도 계산 많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예수를 올바로 믿어보니까 야 아니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니네들 솔직히 예수에 관심도 없고 교회 오면 아 교회 올 때 성경도 가져오지도 않고 사실 그냥 그렇지 않냐. 앉아있으면 예배당 앉아있으면 목사님 전사 설교할 때 졸거나 온통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 보고 게임하거나 카톡하지 않냐. 사실 니네들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다. 응? 근데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다. 예, 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진짜 제가 1시간 40분을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는데 1시간 30분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싶다 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 애들이 앵콜을 외치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중학생들이. 근데 그랬죠. 너무 미안하다. 앵콜은 못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내가 10분을 더 사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 나 때문에 또 안 되니까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내려간다. 대신에 이번 이제 오늘까지거든요. 3일이니까 꼭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오늘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걔들 만났는데 어떤 간에 이 수련을 통해서 끊어졌던 수련인데 꼭 애들이 영적 부활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날 다 끝났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난 몰랐어. 나 청년인 줄 알았어. 너무 이렇게 마스크 쓰면 잘 모르잖아. 요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 가방을 좀 들어주겠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교사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아. 청년인 줄 알고 아 감사하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래요.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희한하게 2월 첫 주 토요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직 강사를 못 구하고 있었어요. 아. 뭐 고민하다가 강사를 누구를 할까 하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정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날 집회 끝나고 바로 청년부 집회가 잡혔어요. 거기가 대전 한빛교회인데 엄청 커요. 예,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구하면 진짜 하나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집회가 잡히나? 부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늘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집회 끝나면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속지 마라. 그 말에 예의상일 수 있다. 그렇죠. 이빨은 인사성이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시 불러준다든지 다른 곳을 소개해준다. 이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날 애프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기쁨이 있냐면 아 내가 헛짓한 게 아니었구나. 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위로군요.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그냥 그걸로 땡하고 뭐 그 위에 것은 뭐 알아서 이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뭔가 유기적이란 거. 그러니까 아까 주님 살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 있는 거죠. 예, 주의 뜻을 구하면 헛된 것 내 것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아니면 이걸 구하지 않으면 아 해주신구나 그분이.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신실함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구나. 왜? 신실한 사람은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누가 쌀을 보냈네요. 그게 저기 보성의 조그만 교회 진짜 거기에 교인이 열몇 명 되는 교회에 갔었거든요. 거기 보성이 얼마 멀어요. 땅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사모님이 좋은 쌀 드시고 힘내라고. 또 어제도 이렇게 뭐 귤 같은 게 또 왔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와, 그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러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아신답니다. 응, 아시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기도하지 않고 신실한 기도하면 일석이조죠.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결국 다 받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혹시 이게 예배 일기십니까? 아닙니다. 예배 안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했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마무리 그렇진 그렇죠. 않지만 목사님의 예배 일기와 그리고 아까 삶으로 신청하셔서 네. 삶으로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점점 시간 계산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언제쯤 끊으시려나. 아까 그 저기 네. 청년부 리콜에서 나는 끝나실 줄 알았는데 다음 스토리로 가시길래 네, 네. 아 이거 끊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패널이자 진행자여서 아, 예, 맞습니다. 예,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네. 아니면 또 네네네. 시간 넘깁니다. 네네. 예배 일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피아노를 먼저 칠까요? 피아노 한번 치죠. 아, 예, 한번 칠까요? 예. 그럼 삶으로. 아, 예, 좋습니다.
네. 아, 좋네요. 왕희승님이 저희 집에서는 로마스 16장 19절. 로마스 16장 19절 아세요? 그쵸. 아, 제가 저는 이 곡이 제가 야, 중학교 때 센스가 쩌는데. 완전. 오, 왕희승님이 로마서 16장 19절 하니까 바로 음악이 나오는데. 아, 이 노래. 그죠? 로마스 그럼요. 16, 19. 아, 이 곡은 정말. 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아, 옛날에는 네. 그 이 이 노래 부를 때 제게 중학교 때 막 엄청 그랬던 곡이었는데 예. 그때는 부를 때 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 그냥 그 막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 어찌 힘든지. 그렇죠. 인간은 왜 그렇게 반대로 살지 우리는. 악한 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까요? 맞아 맞아. 아, 정말 너무 잘 돌아가요. 네. 아, 제가 그, 뭐 저희 아들은 이걸 듣지 않으니까. 네. 저희 첫째, 둘째가 요즘 저랑 하는 제일 흥미로운 놀이가 뭐냐면 본인들이 밸런스 게임이에요. 밸런스 게임. 어, 그 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랑 저거 뭐 아이패드, 아이폰 뭐 고르실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삼성 갤럭시. 아, 갤럭시 아, 아이폰 이렇게. 이렇게 밸런스. 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요런 해리포터를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책을. 그래서 저한테 뭐 뭐랑 뭐 예를 들면 하늘을 날 수 있는 망토랑 투명 망토 중에 뭘 고를 거냐는 거예요. 네. 제가 투명 망토를 골랐어요. 네, 왜 그걸 고르냐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투명 망토를 가지고 예. 하고 싶은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아, 나도 모르게 사실 있잖아. 나 투명은 되면 여탄 가봐야지. 아, 옛날에, 저는 은행 그랬고. 생각했어요. 은행. 은행. 예. 훔치는 거. 그거 나도 모르게 아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악하게 살고 있구나. 야.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예. 아,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너무 우리 애들이 너무 웃기는 게 나 정말 앉아서 TV 보다가 한 명이 어쩔 TV 그래. 어쩔 TV 어쩔 TV 뭔지 알아? 저쩔 TV 그러면서 아, 그래. 아. 희한한 단어 쓰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요즘 안물 안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쩔 TV 저쩔 TV. 예. 뇌절 TV. 근데 또 세미지 가는 말이 언니. 1박 2일 했는데 1박 1일은 왜 없어? 1박 1일은 왜 없니? 그래서 언니 하는 말이 넌 말해줘도 몰라. 아, 둘이 진짜 웃기더라고. 아, 아니 근데 예. 뭐 이제 목사님 예배 일기 하셔야 되지만 예, 예. 아니 저기 누구지? 이슬이는 예. 어, 이제 어른이 돼요? 그럼요. 지금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어른이에요. 우리 이슬이가 목사님 이슬이 남자친구가 목사님한테 아부하려고 에어팟 사다 줬대요. 진짜 이게 문제가 미국에서 뭐냐면, 근데 목사님이 막 그거 틱틱거리시더니 지금 귀에 잘 꽂고 다니신대요. 어제 1월 9일이 우리 이슬이 생일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랑 고모가 또 미국 사니까 데려갔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다가 아빠 그랬어요. 아니 고모가 뭐 중요해. 아빠의 뜻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온유가 아이패드 그치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 귀에 잘 꽂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돌려줄 거야 다 써놓고요 그건 당근마켓이지 아 세월이 빠릅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에어팟이에요 따님이에요 뭘 고르 왜 그러세요 진짜 뭘 고르실 거예요 고를 그게 어디 있어요 따니지 딸이지 왜 말 저 더듬으세요 아, 더 좋은 게 뭐는 모르겠다만 아, 맥북 가야겠다 맥북 아, 또 우리 언유가 아 맥북 사달래요? 아이폰이랑 맥북인데 큰일 났다 사줘야 돼 큰일 났어 말 넣, 걔들 말 넣으면 꼭 사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 이번에 맥북 새로 나왔거든요 아 그만하세요 짱 좋아요 근데 진짜 비싸요 아 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 들은 걸 진짜 너무 좋아요 불러. 진짜 최고입니다 불러. 이번 버전이 제일 좋아요 혹시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중에 맥북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버전을 꼭 사세요 어. 이 전 버전까지 터치바도 있고 그 키, 타자 키보드도 달, 키감이 달랐는데 그게 망했거든요 이번 버전을 꼭 사시길 권유합니다
2022 버전 예배 일기 하시죠. 예, 음악 주세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기 적은 거 읽었고 또 SNS 올렸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때 이렇게 물어본다. 목사님, 사례비를 현금으로 준비할까요? 아니면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그럴 때 나는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힘들게 사역한 후 집에 들어가 아유 당신 열심히 살았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라는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인 칭찬은 뭐 사례비를 떠나 한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듣는 것이겠으나 아직도 미성숙한 인간인지라 이 땅에서 이런 칭찬이 내게 필요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나는 서글프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다. 인정과 칭찬은 사역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사기를 올려주어 더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 내게 힘이 있어야 주위도 돌아보지 않겠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겠다. 무엇보다도 내 아내에게, 내 딸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네. 옛날에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월급 받으면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르시죠? 전 모르죠. 월급 봉투가 어떤 거냐면 누른 옛날에는 그 응팔 보면 아 네 응팔 보면 그 아버지가 네네. 은행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봉투에 앞에 이렇게 체크인가 그, 뭔가 예, 이렇게 하고 예, 맞아요. 예, 예. 아 그게 이제 가슴에 탁 넣으면 그게 그렇게 뜨겁대요. 얘가 한 달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을 우리 가족이 또 하루 한 달 살아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날 가면 전화를 해요. 아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아내가 월급 날인 거 알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집에서 평소에 못 먹었던 거 그쵸. 고기라도 이렇게 탁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그 밥상 앞에서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탁 꺼내서 촥 받으라 그러면 꼭 하사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게 남자들의 그거 없다면 일할 그럼요 삶의 이유죠. 이게 없겠죠, 그죠? 삶의 이유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쉽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 사례비를 또 이렇게 남기는 또 뭐랄까 증거도 되고 그렇죠. 계좌이체하면 그 자료로 남기기가 남잖아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꼭 아 죄송한데요 봉투로 주세요. 아직 봉투로 받으시는군요. 예, 예 현금을 주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에 갈 때 나도 그래 전화하면 전화해서 여보 나 오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뭐 먹고 싶어 올 수고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 그 말 한마디가 그럼요. 진짜 피로가 그냥 확 풀려요. 내가 이 가정에 존재한 이유가 있구나. 그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분들에게 사실 여러분 남성분들 우리도 이제 토끼를 키우지만 토끼만도 못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유가요 토끼를 자기 동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이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지가 인간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집안에서 자존감이 낮아지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칭찬이 없고 하면요
인간 대접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자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라잖아요. 단순하죠. 단순하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은 진짜 단순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남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빠들에게 그렇죠. 그 예. 인정, 격려가 그렇죠. 예, 예. 아, 진짜 슈퍼 파워를 그렇죠. 나오게 하는. 예, 예. 그래서 예. 여자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남편은 아내의 인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필요한. 예, 예.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내는 남자의 돈을 필요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남편 들어오시면 그럼요. 쑥스럽지만 그 돈 안 들잖아요. 네, 수고했다고 한번 해주시면 네. 아 당신 우리 가게 없으면 그럼요. 아 우리 가게 돌아가지 않아. 다음 달에 두 배로 벌어올까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기가 올라가서 네. 예 안 그러면요 눈치 봐요. 맞아요. 그 얼마나 슬픈 건데요. 왕희성님, 네. 애농님 파이팅 고맙고요. 왕혜성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영실님께 꼭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아까 보니까 왕혜성님이 봉투가 뭐죠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은요 이제는 다 계좌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게 안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이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계좌로 가면요 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내들이 없어져 그냥. 그렇죠. 들어왔는데 없어져.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채팅창은 토끼와 반려견으로 도배네요. 왜 그러세요? 네. 그건 하나 지나가는 항상 그래 이렇게 멋진 메시지를 딱 드리잖아요. 저라면 항상 여화만 생각나. 여화만. 임지연님이 지금 물어보셨는데 네. 그럼 식빵이를 보시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 네 라이벌이죠. 저놈 자식 내가 내 인정 봐야 되는데 라이벌이요? 아 주여 아 농담이고요 진짜 아유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인정이 참 중요하다는 식탁이 아 나 토끼가 안 좋아요 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텅장으로 된대요 텅텅빈 예 맞아요 최승희님 네 오늘은 신랑한테 꼭 하십시오 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 그게 있어요 남편들한테 집안 청소를 전담시키고 싶으시면 정말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시키시고 아 이거 별론데 라고 안 하시고 무조건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들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또 해요. 합니다. 그럼요. 남자는 진짜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해요. 가만 둬요. 어 잘하네. 잘하네. 오 괜찮은데. 아 진짜 잘하죠. 저요?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하죠. 청소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칭찬해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 쉽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은요 조련사고 남자는 짐승이에요. 그냥 근데 동의합니다. 예, 잘 그냥 조련하면 네. 잘 따라가요. 예. 생각보다 진짜 쉽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역자분도 계실 거고 그죠? 뭐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열심히 일하는 게 사역자의 본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왕희승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역자도 인간입니다. 예, 아까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지만 예, 인간인지라 예. 아 몽국경주님 그쵸. 예. 저도 그래요. 설거지 못마땅하고 뒤에 다시 할지언정 잘했다. 아, 맞아요. 역시. 예. 그리고 잘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좀 더 잘해요. 좀 더 잘합니다. 예.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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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그럼요. 아니 사실 아까 저기 네. 제가 어떤 분이 신청했는지 까먹었는데 네. 바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이죠. 포청천이에요? 아, 요게벳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 아까 우리 하정님이 예. 근데 하장님이 아까 노래 하나 더 한 글 했잖아요 삶으로 그러니까 다른 가도 좀 네. 뭐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곡은 자신이 없습니다. 네. 네. 또
몇 곡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자신 전에. 없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 연주가 자신 없다는 게 아니라 아. 울어요. 네. 그래서 자신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필이면 또 앞에 이런 뭐 인정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울어요. 예. 예.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니까. 그런가 봐요. 예. 이하 형님이 점점 나이 들더니 속 터지는 행동만 한대요. 꾹 참고 봐줍니다. 그럼요. 점점 아이가 돼가죠 남자들은. 그럴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인간도 안 되게 됩니다. 제 그랬죠? 저는 제가 제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낙엽이에요. 젖은 낙엽. 젖은 낙엽.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 이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뭐가 있을까요? 뭔가 연주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은 오늘 새해부터는 한 시간 반 스트레이트로 가는 얼마 방송이거든요. 안 남았거든요. 한 시 반에 이제 끝납니다. 예. 인정. 인정.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요거 하면서 SNS에 제 노래를 올렸죠. 어? 잘해내고 있어. 근데 악보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작보가 예, 없어요. 예. 이게 너는 내 아들이라. 아 좋다. 그죠 최승희님. 너는 내 아들이라. 아 너무 좋죠. 자 왕희성님 포청천이 뭐냐면요. 그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예, 그게 요즘 신시대랍니다. 근데 유튜브는 그거 아세요? 뭐요? 글로 읽으면. 예. 30초면 끝날 거를 예. 한 4분으로 만들어놔요. 아 어떤 의미죠? 그 네이버 이런 데다 폭천천 쳐보면 글이면 30초면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내 유튜브는 조회수나 이런 벌이 때문에 네. 그걸 말도 천천히 하고 한 4분을 봐야 돼요. 아, 또 앞에 또 광고도 있지. 광고 있고 뭐. 야 근데 요번에 보니까 유튜브들이 이게 악한 데는 정말 이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 올리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올린 사람들이요 그 자기가 너무 자기 한 걸 넣는데요. 아 네. 유튜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맞아요. 야 그러면 결국 프리미엄 보더라도 그 봐야 되는 거, 광고를. 그 유료 광고 포함 띄우고 이런 거 하죠 참. 아.
아 좋습니다. 아까 이양영님의 글이 쑥 지나갔는데요.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이양영님의 어머님이 네. 예, 이제 어머님이 신랑 생일에 몰래 용돈을 주려고요. 통장 번호를 물어봤대요. 근데 신랑이 뭐랬냐면 장모님 저는 몰래 받을 통장이 없어요. 그래서 설펐다고. 야 그래요.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요 비상금을 좀 나도 이제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하나 몰래 만들었어요. 아내 몰래. 근데요 바로 걸리죠? 예 아내가 하루는 저를 오라 그러더니 한 번 더 이짓하면 죽는다. 바로 걸립니다. 제가 몰래 만드는 걸 아내가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 그건 몰란 거예요 저는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다 드러나요? 아 진짜 아 그걸 몰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 책장 속에 숨겨놨는데 최근에 어느 책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이사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어느 책인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사실 책이 아니고 위치로 기억하는데 위치가 아, 바뀌면 그냥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 그 왕회성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뻔했대요 목사님. 그럼요. 아 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납니다. 아유. 그렇죠. 아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 박현정님이 비상금 쓰는 것도 다 티가 난대요. 아 얘네 다 아는구나. 결국 아유.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 같아 보이지만 여자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온 집안의 주관자는 아내입니다. 그렇죠. 아내 만세. 맞습니다. 아, 그분을 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집회 때. 네. 아내를 안 되려고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분이 뒤에 앉아 있으면, 그럼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두려워요. 그럼요. 예, 설교 못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면 임재하시지만, 네. 그분은 임재를 잘 안 하시거든요. 우리 이무현 대표님은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나가라, 나가랍니다. 자기가 설교할 때는 나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아멘. 왕의 성님 맞습니다. 다 내어주는 것이 가장의 자세이죠. 네. 아유, 하여튼 오늘 재미는 또 이렇게 2022년 첫 방송을 좀 색다른 환경에서 그래요. 예, 목사님이랑 저랑 또 이게 딱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보라색과 푸른색, 하늘 아, 파란색인가요? 하늘색이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청록색?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하여튼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신경 써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다 뜯어가지고 그럼요. 그죠? 와 이 근데 보니까 이 배경이 천이 엄청 기네요. 이거 이게 와 정말 또 많은 이렇게 재정을 들여서 그럼요. 하셨네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이게 배경이 하얀색이면 예쁘고 네. 빛이 잘 먹지만. 네.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얀색은 관리하는 게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엄청난 노력이죠. 색깔이 프로그램 소개하는 이미지 색상이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게 이 LED가 예. 프로그램마다 색깔이 바뀌는 바뀌는가 봐요. 진짜. 그렇죠. 커튼처럼 안 보이고 멋있대요. 예. 그리고 이게 화면에 나오니까 진짜 커튼 같지 않네요. 그렇죠. 야 이게 진짜 노력입니다. 노력. 우리 번개탄 스탭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시는지. 네, 맞아요. 그 공을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이상한 멘트를 할 뻔했는데. 아, 네, 네. 오늘... 잘 자제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또 1년 2022년 또 감동과 그리고 꽉 찬 내용으로 그리고 탁월한 연주로. 또 예배 음악 일기는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요즘 유명한 그 계승자라고요. 계승자라는 코미디 빅리그처럼 네. 하는 이제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분들 다시 살리는 아, 이제 그 유튜브요? 아니요, 아니요. TV에서요. TV에서. 예, 예. 계승자 아. 있는데 거기 보면 네. 요즘 유행하는 하나 유행가 있어요. 어, 뭔데요? 너는 너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하는 게 있어요. 뭐야 갑자기? 그 보시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너는 나고 나는 너. 여러분 받아주세요.
웃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는 나고 나는 너다를 유튜브 치면 나와요. 세상에. 난 그거 보고 나 중독이 돼가지고. 아, 진짜 주여.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55살 목사님의 개그를 보고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는 나고 나는 너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고 나는 너면 자웅동체 아니에요? 그게 뭐야? 뭐, 나중에 네. 밥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방송 끝나면 끝이지만 저는 같이 밥도 먹어서 이 얘기 또 한참 들어야 돼요. 네. 하여튼 아... 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 방송이 여러분 없으면 안 되고 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예,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세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네. 2022년도 또 아이 웃어. 열심히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 노래 하나 들으면서 끝내야겠는데 네, 어떻게 그쵸, 그쵸. 예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신청곡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고른 곡 하고 고르신 걸로 해주세요. 그럴까요? 많이 없으니까 네. 또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곡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어떤 한 해를 함께하는 곡이 됐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에게도 또 저에게도 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요. 목사님은 벌써 인사하시려고 옆에서 핸드폰 하고 계신데요. 아니요. 그게 우리 예양님이 이수근 개그인가 해서 제가 그 탑 쓰려고 네네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주여 이수근과 같이 나오는 그 개그맨이 하는 거야. 아 웃겨. 네 이러고 저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대사를 쳐야 되는데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무튼 여러분 올 한 해도 즐거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서연이 누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님 축하해요.